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사실을 외면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안하니까 주가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주가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미래를 예측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예견도 빗나가기 일쑤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부지기수다.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정치, 군사, 문화, 천재지변 등의 영향을 받는다. 거기다 주식을 산 각 개인들의 마음까지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주가는 예측이 가능하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주가는 코스피 지수가 아니다. 그것은 나도 모른다. 내가 예측 가능하다고 말한 주가는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다. 아주 쉬운 문제 하나를 풀어보자. 전교생이 2300명 정도 되는 학교에 철수라는 학생이 있다. 어떤 계기로 인해 철수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일찍 등교하고 잠도 줄였다.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집중력도 보여주었다. 6개월 후 철수의 성적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참 쉬운 문제다. 누구라도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철수의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이긴 하지만 우리는 철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는 행동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철수를 모른다면 1년에 두어 번 보는 사이라면 우리는 철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학생의 성적과 주가를 비유해보자. 우리는 이 학교 학생 전체의 성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2300명이나 되는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철수의 성적은 예측할 수 있다. 이 학생이 성실히 자세를 유지한다면 좋은 대학에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전교생의 평균 성적이 코스피 지수이고 철수의 성적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다. 단기적으로 보면 철수의 성적도 떨어질 수 있다. 시험 기간에 감기가 걸렸다든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철수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가 곧 제 페이스를 찾을 거라고 믿는다. 나는 한 번에 많은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다. 소액을 사놓고 3에서 4년을 같이 간다. 사기 전에 재무상태나 비즈니스 모델, CEO의 성향 등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고서도 3에서 4년 동안 해당 기업의 임원,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심지어 경쟁사를 통해 내가 투자한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기도 한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렇게 소통을 해가면 이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철수처럼 기업도 어느 날 갑자기 성과를 내지 않는다. 기술 개발, 영업망 확장, 구조 조정 등 향후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할 현상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1에서 2년을 더 기다리는 것이다. 그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성과는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알려지고 공시가 되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리포트나 매스컴을 보고 해당 기업에 관심을 가진다.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혹은 늘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주가의 본질이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다. 주가 상승은 해당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뜻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시장은 바다와 같아서 물결이 너울대듯 주가도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상승한다. 반대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업이 가진 가치보다 높게 매겨진 주가는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사실을 외면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안하니까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안절부절 못하다가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일 뿐 당신이 투자한 기업의 상황은 아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또 기업의 가치 상승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을 노리고 단기 투자하는 것 역시 너무나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낮다. 내가 그 기업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면 주가는 예측할 수 있다. 아는 기업에 투자하고 알기 위해 동행하고 소통해야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주가는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책 내용을 보면서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 영업망 확장 등을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박영옥 저자님이 알려준 철수 예시를 생각해보면 주가 예측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박영옥 저자님의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